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주 헬로 이슈 토크에서 부천 상동역 장애인 사망 사고 짚어봤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장애인 사망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와 부천시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운영 감독기관인 서울교통공사와 부천시가 안전사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이 상동역 장애인 화장실 사망사건 대책연대에 백운성 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와 광내경 부천시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한번 다루긴 했지만 처음 접하는 시민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번 사고 짚어주세요. 네. 오늘로 딱 3개월 전입니다. 3월 9일 5시 57분 경에 7호선 상동역에서 전기 작업 중에 감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감전사고로 인해서 불이 좀 나고 연기가 배출되고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는데 그 관련된 사고와 관련해서 방화문까지 내려오면서 그 차단하는 조치들이 행해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화장실에 있던 장애인 고인이 되신 유승훈 씨가 8시경에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8시경에 발견이 된 그것도 소방당국이나 철도당국이나 그 관련자가 아닌 시민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후에 법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도의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서 급기야 이제 9일날 고발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관련된 서울교통공사 부천시장을 고발했는데 이 상황에서의 장애인들의 어쨌든 그 사고와 관련해서는 관리 책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사고가 일어난 것까지도 문제지만 사후에 이 사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문제 있는데 그 여러 가지의 총체적으로 문제 제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이 사건이 지금 종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9일 오후 2시에 이제 대책연대에서는 서울교통공사와 부천시를 이제 고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가 부천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이제 고발을 직무유기로 고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9일 날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시청 앞에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검찰에 고발을 늦어도 내일은 10일까지 고발을 완료하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쨌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각 지자체들이 지하철을 유치를 하잖아요. 그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유치를 하는데 그리고 유치를 한 다음에 그 완료되면 지자체가 서울도시철도공사나 타기관의 업무 협약 등을 통해서 위탁을 주게 됩니다. 그럼 위탁을 받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이제 관리를 하는데요. 부천시는 위탁을 준 당사자로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관리하는 것을 관리 감독을 충분히 하여 함에도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한 도시철도공사와 부천시가 직무유기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받고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1차적인 책임은 서울교통공사에서 피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 뭐 일정 부분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고 후에 이제 어떠한 이제 정식적인 사과가 없었나요? 아직 없습니다. 뭐냐면 부천시나 도시철도공사는 아마 서로 책임에 대해서 그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 경찰 수사가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만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고 이후에 경찰과 검찰의 조사에 따라서 자기들이 책임질 것이면 책임지겠다라고 그렇게 사과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부천시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네.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좀 부천시가 입장을 밝혔습니까? 관련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어요. 사실상 입장에 대해서는 그날 사고 당시에 3월 9일 당시에 7시경에 시장이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운행 가동될 것입니다. 이러는 그 사고와 관련된 그 상황만 좀 설명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돼서야 부천시가 8시경에 장애인이 발견된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SNS에서 잠깐 언급한 거 외에는 지금 전혀 사과는 하지 않았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감 중에 살펴보았는데
장애인복지과, 저희 행정복지연수원 장애인복지과를 대상으로 그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장애인복지과에서 사고와 관련해서는 할 이야기가 좀 불충분하고, 왜냐하면 저희 우리 시에는 철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철도팀의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철도팀이 서울교통공사와 연관이 되어 있지만, 대책연대의 주장이나 저희의 주장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부천시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는 그 당사자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에게 확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 연관이 없더라도 장애인복지과가 할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고인이 되신 부천 시민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해서는 재난과 안전에 대해서는 365안전센터가 있고, 또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가 있고, 철도와 관련한 철도팀이 있지만, 각각이 할수 있는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군가가 나서거나 누군가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내게 책임이 올까 하는 두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서울교통공사의 법적인 책임과 도의적인 부천시의 책임은 어느 누구라도 사과를 하고 함께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역할을 저는 할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하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 고발까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부천시의 그 어떤 부서에서도 현재 주의 깊게 좀 들여다보고 있지 않다는 지금 말인가요? 정확한 소관 부서는 철도팀이에요. 서울교통공사를 관장하고 있는 그 관리감독이 저희가 위탁 업무를 주었기 때문에 철도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두 차례 공문으로 확인한 게 있습니다. 사고 당일 다음날 어떤 사건인지, 어떤 사고인지 경위를 밝혀달라는 게 하나 있었고, 5월 달에 사인이 밝혀졌어요. 이산화탄소 배출이라고 하는 사고로 인한 사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진행을 할 것인지 그두 개의 공문을 보낸 것 외에는 공식적인 요구를 하진 않았고, 거기서 우리 시민들은 붕괴한 것입니다. 이 공식적인 요구와 함께 시민들이 염원하는 이 사고와의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왜 그날 장애인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을 좀 밝혀달라는 부분을 했는데, 함께 해주지 못한 그 자체가 조금은 좀 소극적인 대응, 적극적으로도 아니지만 소극적인 대응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문제제기를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지금 경찰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그 고발까지 이르게 된 배경이 있는 건가요, 대표님? 이거는 이제 아마 오늘 경찰서에서 오늘 아마 부천 지부 그걸로 이제 결과가 아마 송치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물론 경찰에서 모든 가능성과 과실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또한 여타 사건처럼 그냥 유가족에게 좀 보상이나 배상으로 끝나고 그냥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크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경찰 수사는 고소나 고발이 아닌 그때에 119 신고를 해서 그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된 거고, 그래서 대책위는 고발을 통해서 직무유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따져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해주셨는데 그 앞에서도 좀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장덕천 부천시장이 사고 후에 SNS를 통해서 장시간 이제 화장실에 있었던 고인을 살펴보지 못했다면서 평소에 이제 관리에 이제 부족함이 있었다, 고칠 점을 찾아서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보였는데, 그 전수조사를 사실상 이제 좀 언급을 했는데 이게 진행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임산부 등에 대해서는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편의 시설들을 그분들이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그 마련을 한 것인데, 그거에 따라서 항상 그거를 기관의 어떤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는 그러니까 장 시장님께서 4월 27일 날 이제 TF팀을 구성했어요. 부천시가. TF팀에는 장애인 관련된 단체들이나 이제 기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의 TF팀이 구성이 돼서, 그러니까 뭔가 무장애 도시로서의 그런 발맞춰 나가려고 하는 부분은 시작은 됐습니다. 근데 그 시작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14명이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면, 어떤 각도에서 어떤 시설에 어떤 기관에 이런 것들을 선정을 했어요. 14명 분들이 모여서. 근데 그게 6월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전수조사가. 희망일자리로 하는 거기에서 20명을 배정받아서
14명이 요청한 공간과 시설에 대해서 20명이 이제 그 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 2명은 전산으로 빠지고 18명이 조사를 합니다. 근데 4개월 동안 이루어지는데 거기 잘 보면요. 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다 비장애인이세요. 근데 이 사망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수동 개폐 시설. 그 정전이 되었을 때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느냐, 문을 열 수 있느냐, 또는 비상벨이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의 시선에서 그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휠체어를 타고 앉았을 때 그 자세에서 어떻게 편리한지 그 부분들을 사실은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이 포함하여 이 시설들을 돌아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조금은 일하기 손쉬운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수조사의 질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더 높이려면 장애인들이 2인 1조 하든 3인 1조 하든 그 조에 좀 편성이 되어서 네.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는 만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발 나아가려고 했지만 그 한 발이 오히려 더 후진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설을 그 잣대로 보지 않으면 그 시설은 그냥 몇 개 있다. 뭐 있네 없네 이런 정도로 조사하려고 이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 시설의 법률에 맞게 지면으로부터 20cm 떨어져 있느냐 그래야 휠체어 탔었던 분이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소소한 부분을 하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조사가 저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전수조사에 대한 좀 미흡한 점을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지금 방금 전에도 수동 개폐기에 관련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이 수동 개폐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상동역의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역인데 이 수동 개폐기 실제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입장인가요? 예, 그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그 과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어쨌든 좀 부천시가 이 상동역 장애인 사망 사건 이후에 좀 여러 가지 행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그런데 네. 이 사건 관련해서 부천시장의 면담을 요청했었거든요, 대책에서. 그런데 뭐냐면 그 회신이 그 부천에 무장의 도시 추진을 위한 편의 증진 TFT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걸 전수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면담 논의는 추후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면담을 거절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했던 그 면담을 요구했던 거는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함께 하자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과거에 말씀했듯이 지금 장애인 공공시설용 전수 조사표 안을 저기에 있는데요. 뭐 지하철역 또 뭐 공원 전수를 하고 있는데. 그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분들이 다 비장애인이에요. 맞는 뜻이. 그럼 비장애인이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비장애인들이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냐면 이 표에 보면 남녀 화장실 따로 있는지 네. 비품이 잘 배치되어 있는지 뭐 시설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지금 표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있으면 그냥 표시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하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이 주위에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 주위에 제대로 다 설치가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실제로 장애인들이 보고 판단을 해서 이거를 개선할 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점. 예를 들면은 아마 비장애인이나 장애인 화장실에 아마 3m 높이가 똑같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3m 높이가 좀 높잖아요. 그러면 휠체어 타신 분들이 그 세면대를 제대로 높이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근데 조사하는 분들은 있음 하고 표시가 말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장애인들이 뭐가 왜 불편한지를 그런 것들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분명히 장애인과 같이 함께 실제로 그 시설을 이용도 해보면서 그거를 개선점 찾아야 된다 보고요. 수동 개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 가서 영상을 한번 찍었어요. 네. 근데 영상에 보시면 그 수동 개폐기가 아니라 전원 차단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동 개폐기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 전원 차단기. 전원이 차단이 되면 문이 손으로 물리적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수동 개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그거는 뭐 도저히 이해가 되지 네. 않는 좀 말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비상벨은 아마 화장실, 그러니까 변기 옆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장애 편의 시설 증진에 따른 그 시행령에 보면 이 지면에서 20cm, 그다음에 50cm 두 개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옆에 있을 건데 아마 그분이 그 상동 화장실을 잘 자주 이용하셨으니까 그건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분이 아마 그 비상벨을 눌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제 저희가 대책위에서 아마 좀 재밌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부천시청 장애인 화장실과 바로 옆에 있는 시의회 화장실에 들어가서 장애인 화장실 들어가서 비상벨을 눌러봤어요. 눌러봤더니 물론 그 벨에서는 화장실 내 벨에서는 소리가 났습니다. 네. 그런데 1분, 3분, 5분 지나도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더라도 그게 사람이 상주하고 있지 않다거나 네. 아니면 고장이 났다든가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상동역 그 당일 사고가 있을 때 저희가 그 상동역에 비상벨을 그 스피커는 아마 역무실에 있을 걸로 추정이 하는데 네. 그럼 역무실에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상황에서 다 밖에 있겠죠. 비어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이분이 비상벨을 아무리 눌려도 들을 사람이 없었을 네.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고인은 아시겠죠. 그렇죠. 저희는 모르지만. 네. 근데 이 장애인단체 측에서는 지금 장애인 편의법 시행 규칙을 이행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뭔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법에 관한 법률이에요. 거기에 예. 이제 시행령과 시행 규칙 등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임산부가 임산부에게 저희가 뭐 그 지하철이나 보면 자리 양보라든가 또 뭐 어떤 그런 부분 또 장애인이나 누약자들에게 저희가 뭐 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편의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시설을 네. 하는 규칙이나 규정 그런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최소한 그런 그 시설을 해달라는 겁니다. 네. 그게 뭐냐면 지금 그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해놨다고 하지만 전에 그러니까 법률이 개정되기 전과 이후가 좀 다르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개정 전에 그 시설이 됐던 곳은 네. 그 이후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시설을 개선을 하지 않아요. 뭐냐면 그 법 개정은 언제 이부터 적용한다라고 예. 그렇게 해놓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아닌 전체적으로 했으면 한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천시 의회에서는 시행규칙 이행 관련해서 좀 역할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에 이것을 법률에 맞게 하도록 그 요청을 해야 되고요. 예. 그걸 관리감독하는 책임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꼭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있다 없다의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인권에 관한 문제와 결국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비장애인들에게 화장실이 있다 없다를 논하는 그러지 않잖아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왜 장애인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이론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렇죠. 그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존중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설이 있다 없다가 아닌 그 실리적인 사용자 측면에서의 그런 관리감도 꼭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간단하게 이제 끝으로 좀 언제까지 좀 시위를 이어가실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그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는 10일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계속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대책위에서 논의에 따라 더 이후 계속 지속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활동 방법으로 바꿀 건지 네. 지금 그 논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